조선 9대왕 성종의 정비, 공의원 부의 술능을 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파주 삼릉에 위치한 술릉입니다. 술릉은 조선 9대왕 성종의 정비, 공의왕 후 한씨가 잠든 곳이랍니다. 공의왕 후 한씨는 1456년 한명회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함께 파주 삼릉에 모셔진 공릉의 장순왕 후와는 친자매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살아온 이 두 사람은 왕실에서는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아버지 한명회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답니다. 공의왕 후 한씨는 1467년 12세의 나이로 잘산군과 가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예의가 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왕실의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실의 사랑과 칭송을 한 몸에 받던 공의왕 후의 삶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언니 장순왕 후는 세자빈 신분으로 요절했지만 공의왕 후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후 5년 만인 1474년 병으로 인해 19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된 것입니다. 세간에는 아버지 한명회가 권세를 휘두르면서 죽인 사람이 많아 천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장순왕 후의 공릉은 세자빈 신분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공의왕 후의 술릉은 왕비의 신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매 모두 이곳 파주 삼릉에 잠들었으니 관람하시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술릉은 이곳 파주 삼릉에서 왕릉의 형식을 갖춘 릉입니다. 실제 능침에 올라가면 파주 삼릉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왕릉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파주 삼릉에 위치한 술릉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자와 세자빈 형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술릉의 능침 공간으로 이동해 봅시다. 술릉은 파주 삼릉의 다른 능과는 달리 난간석과 무인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의 모습이 더 위험있게 느껴진답니다. 술릉은 병풍석을 세우지는 않았으며 능제와 상설 제도는 조선 전기의 제도를 따라 조성이 되었습니다. 술릉은 공릉보다 성물의 수가 더 많으며 석양 두 쌍과 석호 두 쌍이 배치가 되었으며 망주석이 한 쌍이 세워져 있습니다. 술릉의 무인석과 문인석의 규모는 큰 편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의왕 후 한씨의 삶과 술릉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